자, 동아윤 사과의 주관대 가겠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를 줄여서 주관대라고 합니다. 예. 나하고 2학년 마더텅을 마치고 3학년 거라고 하는 학생들은 큰 거부감이 없을 텐데,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한번 해보입시다. 주격감이 되면서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얘가 주어가 돼야죠. 자, 선행사는 주격관계 되면서 앞에 오는 것들인데, 사람이 선행사면 후, 사물이 선행사면 휘치, 사람과 사물이 선행사로 함께 오면 대서 쓴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The man lives next door. He is very friendly. 이렇게 됐어요. 그럼 the man이란 말하고 he가 같은 애예요? 어허, 여기서 우린 느낌을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뀔 건데 얘가 이 문장에 주어잖아요. is very friendly에 주어가 없잖아요. 얘가 관계대명사 후로 바뀌겠죠. 사람이 주격으로 후가 나오겠죠. 얘가 후가 될 거죠, 좀 이따가.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The man who도 되고 that도 된다 이거죠. Lives next door is very friend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man lives next door라는 말이 뭐야? 에이,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할게요. The man lives next door가 얘예요. 얘는 또 달라 아까 거하고. 얘가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입니다. He is very friendly란 절이 He is very friendly란 절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he is very friendly라고 하는 문장이 he is very friendly가 된 거예요. 얘하고 이렇게 안 바꿔.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어딨니? 아 이거 하지 마. 아 씨. 짜증나 씨. 제대로 해줄게 위에. The man lives Next door. 이게 옆집에 사는 남자란 뜻이잖아요. 그 남자는 옆집에 산다. 근데 그 문장하고 마침표. He is friendly. 그는 친절하다, 우호적이다. 뭐 이런 식의 문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런 문장을 만들어 놨어. 선생님이 못하니까 막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문장을 만든 선생님이 어딨니? 아휴, 자 갑니다. 얘를 합치면 일단 보여줄게요. The man 그대로인가요?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가 얘 옆으로 와야 돼요. 이 문장 전체가 뭔가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이 있는데 얘하고 얘가 같은 거라. 얘 옆에, 더맨 옆에 히가 와야 돼요. 얘가 통째로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 이게 정상적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해봐. 더맨 다음에 히가, 앞에 선행사가, 아, 이거 선행사라고 불러요? 앞에 오는 명사를. 선행사가 보니까 사람이에요. 후 써야겠네. 히가 후로 바뀌어요. The man who is friendly lives next doo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he is friendly는 이 밑에 문장이 뭐로 바뀐 거야?
He is friendly로 바뀌었네요. The man lives next door는 The man lives next door로 바뀌었네요. 얘니까 같은 말이라서 더 맨하고 히가 같으니까 이두개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게 한 문장 얘가 한 문장에서 두 문장인데 관계라는 말은 두 문장을 연결시킨단 말이야. 우리 사이의 관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연결되는 관계란 말이야. 근데 이 히를 관계대명사인 후로 바꾼 거야. 이 히가 후가 된 거라고, 여기는 후처럼. 얘가 사람이 선행사니까 얘를 선행사라고 불러요. 이건 동가로칩니다. 친절한 그 남자는 산다, 옆집에. 이두 문장을 합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남자는 옆집에 사는데 그 남자는 친절해. 친절한 그 남자, 우리 옆집에 살아. 친절한 그 남자. 산다, 옆집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뭐 나왔냐? 똑같은 거 나올 텐데, 좀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만들어서 너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밑에 가볼까요? 자. The man has many friends. 라는 문장하고, he has many books란 문장에다가 해봅시다. 그럼 the man하고 he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이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남자는 만화책을 갖고 있다. 그 남자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데 아까 했던 식으로 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치는데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가 통째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합쳐볼까요? The man. He는 뭐로 바뀌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로 바뀌어야죠. 그대로 써주면 되죠. Who has many books? 얘가 얘네요. 이 후가 이 히였네요. He has many books가 who has many books. 그러니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남자. 해스가 맞죠. 해브가 맞죠. 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남자는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해스가 맞죠. 해브가 맞죠. 이러는데 북스가 나온 게 너네 헷갈리려고 한 거죠. 얘는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거 원래. 해스야 해브냐는 주어가 뭐야? 얘는 주어가 아니야. 얘들은 형용사야. 얘가 주어야. 그래서 얘가 주어라. 답이 have가 돼야죠. 이게 뭔가요? 북스를 보고 have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고요. 얘가 주어니까 답이 뭐가 돼야 돼? has가 돼야죠. 이게 맞다고. 누가 더맨을 보고 해브를 쓰겠니? 해즈 써야죠. 얘도 해주잖아. 근데 왜 해브하고 해즈가 시험에 나오나요? 이치는 간단해요. 단수가 맞아, 복수가 맞아 할때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의 수가 복수잖아요? 답은 단수예요. 얘는 답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이상하죠. 하지만 진짜 주어는 뭐냐면 얘는 문법선 동가로 안에 들어있는 애고 진짜 주어는 얘란 말이에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인 has가 맞죠.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친구들이 많다. 이거는 수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쓸 말이고 나중에 부분 표현할 때 이거 다시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자, the man has many friends가 얘잖아요. 그렇죠? The man has many friends. 외우세요. 여러 번 써서 외우세요. 밑에 문제 한번 가볼까요? 간단히 Mr. is a teacher. He teaches math. 근데 얘하고 얘하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합쳐지는데 미스터 김이 티처고 티처가 미스터 김의 이 형식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I am John이에요. 얘는 원래 머니 그러면은 미스터 김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원래 머니 그러면 어키 티처라고 해도 됩니다. 얘가 지금 뒤에 와 있어요. 미스터 김 미스터 티처 얘하고 같은 거라고요. 빨간색은 who teaches math가 되잖아요. he가 뭐로 바뀐 거예요? who로 바뀐 거죠. 왜요? 사람이 주어고 얘가 주어니까. 아, 사람이 주어고 사람이 선행사로 나왔으니까 후가 맞구나. Do you see the boy? The boy is holding a basket. 이렇게 됐네요. 그 남자애 보이니? 그 남자애가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합쳐지는 마당에 얘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붙이면 되니까 얘가 뭐로 바뀔 거야? 후로 바뀌겠죠. 그러면 do you see the boy가 같은 말이고 얘는 the boy 즉 who is holding a baske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왜 which가 안 되나요? which는요 선행사가 물건일 때예요. 물건일 때. 이 선행사가 뭔데요? 얘를 선행사라고 부르잖아요. 앞에 오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이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가 와야죠. 휘치가 오면 안 되죠. 그럼 후는 원래 무슨 단어니?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면 돼요. 왜요? 얘가 얘잖아. 얘하고 얘가 같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해서 앞에 나온 말을 대신 봤다 그래서 대신 받는다 그래서 대명사예요. 절과절을 연결하니까 관계사예요. 주어예요. 이제 주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 주관대라고 부릅니다. 얘가 주어고요. 절과절 연결하고 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빨간색에 파란색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 파란색에 얘가 연결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문제 풀어보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안 해가지고요. 외우세요. 사람이 선행사. 여기서 선행사가 뭐니, 얘들아? 이 관계대명사 선행사 뭐 얘잖아요. 바로 앞에 오는 거. 아, 사람이 선행사면 who. 사물이 선행사면 which. 이게 이제 만약에 the books나 the cars나 the houses나 이런 명사였으면 이거 which 나왔겠죠. 사람하고 사물이 같이 있어요. The man and the house. 그럼 얘는 that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물이 한꺼번에 선행사면 that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때 who는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 사물일 때만 that 아닌가요? that은 다스예요, 다. 그럼 얘는요?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얘는요? that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요,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보통 99% 후로 쓰지만 대수로 쓰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예, while 하고 after라고 하는 접속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건 절과절을 연결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렇게 하는 품사를 말합니다. while은 접속사로만 쓰이지만 after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일단 의미를 보면은 while이 접속사로 쓰이는 while이 뜻이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뜻도 있고 이게 일 뭐뭐하는 반면에 라는 뜻인데 이게 이 이게 고등학교 가서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이 반면에란 뜻으로 쓰였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건 고등학교 수업을 나중에 하게 되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업을 하게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마는 동안에란 뜻도 쓰이고, 반면에란 뜻도 쓰이는 접속사 while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after라는 게 있죠. 접속사 after라고 하는 건, 뭐뭐한 후에, 뭐뭐한 뒤에, 같은 말이죠, 실제로는. 예,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죠. 여기선 접속사만 나오지만 전치사도 있습니다. 접속사는 뒤에 절이 오는 거고요. 주어 동사가 있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why부터 올라가 볼까요? 자, 뭐 많은 동안과 반면에가 있는데 they arrived while we were having dinner.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절이잖아요.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절과 주어 동사가 있는 이 절을 이 y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절과 절을 연결한다. 14과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절과 절 핸드아웃이란 핸드아웃인데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에는 접속사와 관계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14과에서 다시 자세히 할 거고요. 지금 여긴 2학년 과정이라 이렇게 세지 않게 나옵니다. 그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에 요거네요. 그들은 도착했다. 밑에 I watched TV. 난 TV를 보았다. While I was eat dinner. I was eating dinner. 내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When과 as와 의미가 유사하다. 예, 유사한 거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얘는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시부터 2시까지. 저녁 먹는 8, 7시부터 7시 반까지. 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as는 뭐뭐 함에 따라서라고 해서 뭔가가 변할 때 나오거나, 예. as he grew older, he got sensitive.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는 예민해졌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또는 when하고 똑같은. As I got up, I opened the window.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을 열었다. 뭐 이런 거할 때, when의 뜻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거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요. 반면이라는 뜻으로 나오는 while도 있다. He likes dogs while she likes cats 해서 이때도 똑같이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while이란 접속사가 연결하는 건 똑같은데 뜻이 얘는 뭐뭐하는 동안에란 뜻이고요. 얘는 뭐뭐하는 반면에란 뜻입니다. 이두 가지가 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while이 들어있는 문장을 다섯 개 해놓고선 다음 중 밑줄 친 while이 나머지 네 개와 다른 것은 그러면 얘가 네 개가 나올 거고 얘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하려는 말은 실제로 얘니까 얘가 아니라 얘니까 왜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뭐뭐하는 동안이란 말하고 뭐뭐한 이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지금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얘가 주가 아니에요. 근데 while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다는 거를 구별할 수 있니? 뭐뭐하는 동안이란 뜻과 뭐뭐인 반면이란 뜻을 구별할 수 있니? 라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개들을 좋아하지만 그 여자는 고양이들을 좋아한다. 반면에 그 여자는 고양이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수업할 때는 하겠지만 여기는 부사절에 날라가서 주제는 얘입니다. 그가 개들을 좋아한다는 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해줄게요.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듀오링과 와일은 듀오링은 전치사고요. 와일은 접속사라는 거죠. 전치사는 세모치고요. 접속사는 네모치입니다. 그래서 during the vacation, I could visit my place, many places에서
얘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듀얼링이란 전치사 나오면 전목이 되죠. 전면구라 날아가는 거고요. 부사 구겠네요. 구가 뭐예요?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구라고 하죠. 방학 동안에 나는 많은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While I lived in New York, I could make many friend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while은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뒤에 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어 동사가 있는. 역시 부사 절입니다.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에 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다. 여기서 보면 둘다 뜻은 동안에란 뜻이에요. 휴가 동안에, 방학 동안에, 내가 뉴욕에 살았었던 동안에. 둘다 동안인데 얘는 전치사라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얘는 접속사라 뒤에 절이 나옵니다. 얘는 전치사고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While과 during 모두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인데 while은 접속사이므로 뒤에 주어 동사가 포함된 절이 나오고요. during은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가 온다란 말이에요. 얘는 우리가 부사구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전면구라 부사고 이 안에 주어 동사 없으니까 부사구. 얘는 똑같이 부사인데 부사절이라고 하죠. 여기 해보세요. 결국은 이 부분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I could visit my places만 남거나 I could make many friends만 남잖아요. 얘는 부사들이에요. 부사구, 부사절. 이러한 개념들은 마더텅 1과에서 구하고 절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두 문장 티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4월 달에 또는 5월 달에 예, 이런 식으로 전면구가 부사구고 부사절이고 얘는 부사절이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거나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잘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After는 어떻게 보면 쉽죠. 예. Let's meet at the bus stop after school is over. 얘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거든요. 요렇게 돼서 날아가게 되고요.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절이 나오죠, 당연히. 부사절입니다. 얘도 생략이 가능하죠. 얘는 접속사입니다. 학교가 끝난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보자. 학교가 4시에 끝났어. 버스 스탑에서 4시 10분에 보자.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를 따지는 거죠. After school is over. 똑같은 거 나왔는데. Let's meet at the bus stop. 위아래 문장이 똑같은데 얘는 순서가 부사절이 먼저 와 있네. 부사절이 이렇게 먼저 올 때는 보통 이렇게 카마가 따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두 문장이 T가 되는 거예요. 카마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위아래 문장은. 부사절이라 위치가 자유로워요. 부사 중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 빈도부사라고 해서 예. 조, 비, 뒤, 일, 앞 이런 거 있었죠.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게 뭐예요? 지금 몰라도 되고요. 예, 부사가 이렇게 뒤에 올 수도 있고 부사절이죠. 뒤에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즉 부사절이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사절을 제외한 앞부분이나 이 뒷부분은 여기는 부사절이고 얘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얘는 부사절,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 여기 위도 똑같아요. 얘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요 접속사가 있는 절이 종속절이 됩니다. 종이라고요. 얘는 주인이고. 어떤 게 주절이고 어느 게 종속절인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접속사가 있는 데가 종속절입니다. 여기가 종속절이네요. 여기는 얘가 종속절이네요. 여기는 얘가 종속절이고 여기는 얘가 종속절이 되겠네요. 얘가 주절이 되겠고요. 종속절은 사라져도 주절은 살아남아요. 내리가 볼까요? After you watch TV, you should turn it off.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에 있잖아요. 부사절이요. 그럼 이렇게 카마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려가고요. You should turn it off. 여기는 이제 카마가 없네요. 그쵸? 여긴 카마가 없네요. 여긴 카마가 있는데요. 자,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school? 이렇게 됐을 때, 이때 after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요. 전명구라 부사구가 되겠네요. 아, after가 전치사로도 쓰이고, 뒤에 명사만 오는. 이게 접속사로도 쓰이네요. 뒤에 절이 오는. 예, after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야? after를 구별하라는 거죠. 다음 중 after가 나머지 네가 다른 것은? 그럼 얘는 접속사. 얘도 접속사. 얘도 접속사인데 얘는 뭐야? 전치사가 되는 거죠. 왜요?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얘는 전치사. 전. 얘는 접속사. 접. 접속사. 접.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접속사. 뒤에 명사 나오면 전치사. 아. 저 위로 올라가니까 저게 있네요. 있죠. 듀오링하고 와일은 아예 스펠링이 다른 단어인데 하는 짓이 뜻은 똑같아요. 뜻은 둘다 뜻이 뭐라 그랬어?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뜻인데 얘는 전치사라 명사가고 얘는 접속사라 절이 온다고요. 또 구별하는 게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구별하는 게 시험이 되는 거고요. 얘를 구별하는 게 시험이 되고요. 얘를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다. 얘는요. 얘는 똑같은 while이고 뜻이 두개 있다. 얘는 뭐뭐하는 동안에 얘는 뭐뭐인 반면에. 그거 구별하라는 게 시험에 나올 거고요. 이 동영상 보고 다시 한번 가만히 쳐다봐. 옆에 해석 보면서. 아, 이것도 얘하고 얘 뜻이 다르구나. 얘는 얘하고 얘는 뜻이 같지만 품사가 다르구나. 얘는 앞에 올 때와 뒤에 올때 차이가 있구나. 앞에 오면은 부사절이 앞에 오면 카마가 있구나. 얘는 똑같은 애프터인데 얘는 뒤에 절이 왔으니까 접속사고 얘는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구나.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이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시조부 얘긴데 시간조건 부사절 얘긴데 이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해줄게요. 예, 이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요렇게 해서 예, 요건 하지 않겠습니다. 요건 하지 않겠습니다. 예. 얘는 시조부입니다. 시조부. 시조부 현재가 이퀄 미래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 엑스프레션인데 간단하게 할게요.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 얘는 시조부라고 쓰고요. 이때 여기에 현재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형 쓰면 안 돼요. 슬래시하고 will leave 쓰면 안 돼요. 여기는 will call인데 여기는 leaves가 맞아요. 얘하고 얘는 시제가 동일이에요. 왜 시동이라고 쓰냐? 시제가 동일하다는 거. 얘는 미래고 얘는 현재인데요. 해석해 볼게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아직 안 떠났어. 그는 그 여자에게 전화할 것이다. 그럼 아직 안 떠났으니까 좀 이따 떠날 거란 말이야. 그럼 when he will leave the house 써야 될것 같은데 문법 중에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게 부사절이잖아요. 얘는 시간을 나타내네요. 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도 그렇지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을 써야지 미래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아직 안 떠났으니까 미래인데 미래를 못 써요. 현재형을 쓴다고요. 얘는 현재형이고 얘는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3시야. 4시에 그 남자가 집을 떠날 때그 여자 그나 그 여자가 그 여자에게 전화할 거야. 다 4시에 일어날 상황이라 미래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3시. 나중에 4시에 나갈 때 여자한테 전화할 거야. 이 말이 걸랑? 그때 이 leave를 현재형을 써서 leaves를 써야지 will leave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하고 똑같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돼요. 현재형만 쓰면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법상 보게 됐고요. 우리는
이제 교과서 쪽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여기 오겠지만 여기가 1과의 첫 번째 페이지예요. 첫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여기를 먼저 하지 않고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곳에서 뒤로 쭉 넘어가면 본문 뒤에 가면 예. After you read라는 것도 있고요. 18페이지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예, 여러 개 있는데 나중에 할 거고요. Language use라는 곳을 가겠습니다. 그게 21페이지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 얘기와 while after 얘기가 이 과에서, 즉 1과에서 필요한 문법사항 두 가지예요. 문법 설명 듣고 왔었죠? 갑니다.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that had special talent 이렇게 되는데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렇게 앞에 있는 her co-workers라고 하는 선행사 먼저 온 품사란 뜻이에요.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동가로 쳐요. 형용사절이에요. 이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이때 who하고 that은 둘 중 하나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얘가 같단 얘기예요. 사람을 선행사로 할 때 who를 쓰는 거고 보통 that을 쓰지 않지만 that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써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슬래시 하면 who가 마치 that은 틀린 거야 이렇게 우리는 수업 시간 중에 표시하는데 여기 인쇄한 요 책에서는 who하고 that을 지금 같은 건데 얘도 써도 되고 얘도 써도 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that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동그라미 괄호 안에서 예, 이 후나 또는 대시 무슨 일을 하느냐 라고 했더만 얘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는구나 라고 봤더니만 had special talents 특별한 재능들을 가졌었다. 누가 뭐가 없어? 이 문장에 동그라미 괄호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주격관계 대명사를 줄여서 우리는 주관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여기 대명사란 말이니까 뭔가를 대신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주격이란 말은 요 동그라미 가로 안에 주어란 뜻이에요. 관계사라는 말은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얘가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얘가 주어예요? 어, 주어예요. 주어라고 돼 있잖아. 얘가 주어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연결하니까 관계사예요. 대명사라는 건 뭘 대신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원래 다른 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예,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신 받았다고. 즉 얘는 원래 무슨 단어니? 그러면은 her co-workers를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은 뭐니? 그러면은 her co-workers had special talents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동료들이 특별한 재능들을 가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똑같으니까 얘를 대신 받은 겁니다. 밑에 거 더 볼까요? She rides a super scooter. 서퍼라고 저녁이란 단어하고 헷갈렸어요. 지금 헷갈린 게 아니라 P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는. Super scooter. 그 여자는 대단한 스쿠터를 탄대. Which 또는 that can fly 이렇게 되어있네요. Which부터 문법선이 뭐야?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품사가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라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가 요렇게 앞에 있는 뭐를 꾸며줘? 명사인.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죠. 이 안에 주어동사 있으니까 절이고요. 형용사 절이에요. 얘가 선행사란 말이에요. 선행사가 명사니까 형용사여야죠.
나를 수 있는 대단한 스쿠터. 이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잖아요. 아름다운 나라. 빨리 달리 빠른 고양이. 뭐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휘치나 대 같은 단어를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왜냐면 얘가 주어예요. 예. 얘는 원래 무슨 단어야? 그러면은 어 슈퍼 스쿠터라고 대답하면 동그라미 걸어가는 원래 문장 어순은 A super scooter can fly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주격관계 되면서 이게 명사다 보니까 플러스 뭐가 되느냐? 불이 나옵니다. 불이 뭐예요? 불안전문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거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동가로가 있는데 여기 얘가 주격관계 되면서 주관되잖아요. 이 주격관계 되면서 나중에 나머지 요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이 부분이잖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문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불완전이란 말이에요. 왜요? 헤드 스페셜 탤런트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왜 불완전문이야? 여기 주격관계대명사가 없어서요. 명사예요. 얘는 품사가 명사란 말이야. 명사라고, 대명사란 말이야. 명사니까, 만약에 얘가 없으면 문장 안에 뭐가 없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일 하니? 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잖아. 주목보어. 그러니까,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면, 나머지 문장이 뭐가 없는 문장이 나오는 거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얘가 명사잖아요? 즉, 얘가 명사란 말이야. 얘가 없으면 뭐가 없는 문장이 나와야 돼? 주어가 없는 문장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나, 보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지웠더니만, 얘 다음에 뭐가 나와? 얘 빼고 나머지 뭐야? 불완전문인데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면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보어가 없으면 보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얘가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얘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문이니까 뭐가 없냐라고 했을 때 얘가 없으면 후 또는 대 둘이 같은 거야. 후 또는 대시 없으면 뭐가 없냐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없네. 헤드에 주어가 없네. 그래서 얘를 요렇게 연결시킵니다. 얘가 여기 있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 얘는 원래 무슨 말이야? Her co-workers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원래 문장어 수는 Her co-workers가 없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Her co-workers had special talent. 그 여자의 동료들은 특별한 재능들을 가졌다. 휘치나 대는 원래 무슨 말이냐? A super scooter예요. 휘치나 대 뒤에는 불완전문이와 얘가 명사라서 얘가 없으면 뒤에 문장이 can fly만 남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뭐가 없니?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 주어 자리에 점을 찍는 거예요. 얘가 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명사 동사에서 얘는 원래 무슨 단어야? A super scooter잖아요. A super scooter can fly. 대단한 스쿠터가 나를 수가 있다. 이런 문장이 일형식 문장이 나오잖아요. 얘 뒤에 플러스 불이라는 말이 얘가 없으면 주어가 없거나 여기도 주어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얘들을 둘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다. 얘가 없으면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거다. 얘는 원래 얘니까 얘가 얘로 바뀌었을 때 얘를 여기다 놨을 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얘를 얘로 바꿨을 때, 즉, A super scooter can fly. 그러면 얘는 일형식 완전문이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금방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더텅에서는 14과에서 나오죠.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한꺼번에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내리가 보겠습니다. I want to be someone who can walk through walls 에서 who부터 동가로가 되는 거고요.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얘는 원래 무슨 단어야? someone이에요. 얘가 선행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형용사절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 얘 이 형용사가 뭐 꾸며줘?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니까요. who 이하에는 플러스 불이에요. who가 없으면 뭐가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동가로 안에 뭐가 없어? 너무 쉬워요. 에이,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주어가 없잖아. 주어. 여기 주어가 비었네요. 아, 얘가 명사라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얘가 없으면 뭐가 없냐 했을 때 여기에 점 찍어서 주어 자리가 비는 겁니다. who가 원래 someone이니까 동그라미 가로 안에 원래 문장어 수는 someone can walk through walls. 어떤 사람은 벽을 through, 관통해서 걸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잘 안 보였겠네. 미안. I want to have a pencil that can do my homework. 이렇게 됐네요. 대부터 끝까지 문법선이 뭘까요? 내 숙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펜슬. 아,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구나. 그럼 여기까지 문법선이 뭐가 돼야 돼? 형용사절이 돼야죠. 얘가 이렇게 명사 꾸며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주격관계대명사라 얘가 없으면 뭐가 없어?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보면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여기 자리에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그 대성 원래 무슨 단어니? 그러면 a pencil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성 원래 무슨 단어야? 안 따라해? 대성 원래 무슨 단어야? a pencil이라고 대답해야죠. 그럼 동그라미 괄호 안에 원래 문장어 수는 뭐야? 니가 해. 뭐, 마음속으로라도 해야죠. A pencil can do my homework. 이렇게 됩니다. 밑에 예시답 있는데, 요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while이나 after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while은, after는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어요. 접속사는 네모칩니다. I was walking home. 이라는 것은 꺽쇠를 치고요. 부사절이 앞에 나오면, 카마가 있습니다. 얘는 머마는 동안이에요. 내가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중인 동안에 I saw a woman on a scooter를 타고 있는 한 여자애를 봤다. 한 여자를 봤다. 여자애는 아니고 여자네요. 그냥 girl이면 여자애고요. After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여기에 comma가 나오네요. 어떤 때 comma가 나온다 그랬니? 순서가 부사절 앞에 있으면 comma가 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graphic novel이니까 그림이 있는 책, 이제 만화 소설 같은 거죠. After I got hom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꺽쇠 쳐지는 부사절인데 이건 접속사고요. 이렇게 부사절이 뒤에 올 땐 여기에 뭐가 없다고? 카마가 없다고요. 얘하고 얘하고 다르다. 얘는 카마가 없구나. 얘는 부사절이 앞에 오면 카마가 오는구나. 얘가 부사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얘는 부사절이라고요. 얘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니까 이건 부사절이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대로 외워주시면 요거까지. 카마가 있고 없고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2G만 볼게요. While I was cooking breakfast를 먹는 동안에 I listened to the radio. 그러니까 I was라고 하는 절과 주어동사가 있는 절과 I listened라고 하는 주어동사가 있는 절과 절이 comma로는 연결이 안 돼요. 절과 절을 연결하려면 관계사 아니면 이런 접속사가 나와야 돼요.
요면 여기는 꺽쇠 쳐져요. 카마가 있는데 가려졌네. 예. 카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데가 종속절이고요. 이렇게 접속사가 없는 데가 주절입니다. 얘는 부사절이니까 날아가도 얘가 없어도요. 문장이 멀쩡하다고요. I listened to the radio. 일형식 완전문이 나오는 거라고요. 얘 없어도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업할 때 얘기하겠지만 종속절 또는 부사절 이런 데에는 생략하는 애니까 꺽쇠치고 돼지꼬리 땡냐니까 이런 데에는 주제가 오지 않는 게 기본이고 주제는 주절에 온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만 After I ate lunch 점심을 먹고 나서 I read a book 책을 읽었다. 이게 read인지 read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read, read, read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이겠죠. 리드는 어떻게 바뀌니? 리드, 레드, 레드 이렇게 바뀌잖아요.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형이 똑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죠? 그러면은 주변을 잘 보세요. 얘는 과거형일 거예요. 레드라고 읽어야 돼요. After I ate lunch, 얘도 여기 카마가 있네요. 부사절 앞에 나가면 카마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절과절을 연결해주고 있죠. 얘는 굳이 티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부분들이, 예, 여기는 right이니까 요거는, 예, 본문 끝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페이지가 끝났으니까, 예, 21페이지 여기도 T로 되어 있는 건 외워야 되는 거고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요 2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맨 앞으로 거슬러 가면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로 갑니다.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나요? Great things about yourself 해서 너 자신에 대한 대단한 것들 해서 이거는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yourself라는 이걸 뭐라고 부르니? 재기 대명사라고 부르죠. 다시 돌아오는 대명사 뭐 이런 겁니다. 자 갑시다. I'm good at jumping rop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jumping rope를 잘한다. Be good at은 수거죠. 무엇을 잘하다, 능숙하다. Jumping rope는 at의 목적으로 쓰이는 전명구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줄넘기죠. 줄을 넘는 것. 얘는 동명사겠네요. 동명사가 뭐예요? 처음 하는 학생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나랑 수업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얘는 명사로 쓰이는 동명사입니다. 밑에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여기까지는 명사들이고 여기는 어부가 세약되어 있고 대지 세약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세한 얘기라 지금 알아야 됩니다. Be sure는 뜻이 뭐야? 뭐뭇을 확신 부위 그게 뭐예요? 확신하다인데 하다란 말 쓰기 싫어서 V라고 씁니다. 하다란 말 쓰기 싫어서 빨리 필기하려고 V가 뭔데요? Verb 동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동사 확신하다란 뜻이구나. 하다란 말 쓰기 싫어서 또는 빨리 필기하려고 저러는구나. 나는 확신합니다. It's going to rain soon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it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it야? 비인칭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Be going to의 to는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빼가지고 요걸 써볼까요? 우리가 마더텅에서 했던 겁니다. I'm going to study. 와, I am going to 스쿨이 있을 때. 이때 be going to는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요. 뒤 오는 말을 봐보세요. 얘는 명사가 왔잖아요. 스쿨. 얘는 동사가 왔단 말이야. 다른 거죠. 이 to가 명사가 나오려면 이 to는 뭐여야 돼?
전치사란 말이에요. 전치사는 세모치죠. 얘는 전목이란 말이에요. 마더텅 일가에 있는. 얘는 꺽쇠치고 날아가는 겁니다. 필기하지 말고 동영상을 보세요, 그냥. 밑에 있는 to는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to가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는 명사 나와야 돼요. to가 나왔다는 얘기는 to가 동사란 얘기, to 부정사란 얘기입니다. to 부정사는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얘는 to 부정사입니다. 뒤에 동사 나오죠. 근데요, 뜻의 차이가 있죠. 이때 be going to는 뜻이 뭐야? 뭐뭐로 가는 중이다예요. 뭐뭐로 가는 중이다고요. 이때 be going to는 뭐야? 뭐뭐 할 예정이다예요. 뜻이 달라요. 필기하세요. 정제하고 필기하세요. 옆에 여기 있는 이 문장들도 당연히 T 해야 됩니다. 마더텅에서 문장들을 많이 외우게 하는 연습을 시켜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내 주변의 멋진 사람들이고요. Language Arts Link, 짧은 소설 쓰기에 대한 얘기네요. 랭귀지 유스는 우리가 계속 뒤에서도 했고 맨 처음이 됐지만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저 뒤에서 했던 문장들이라 굳이 여기서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가서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사진 생략돼 있고, 예, 요거는 뭐 지금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Listen and speak one을 가봅니다. 자, 볼까요? 예. What will you say? 너는 뭐라고 말할래? 이렇게 되어있네요. I'm good at skipping stones에서 나는 돌 사이를 막 건너뛰는 걸 잘해. What are you good at? 너는 뭘 잘하니?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은 What are you good at은 밑에 보면은 예. 이 문장은 안 나와있네요. 요 말에 원래 문장 어순은 뭐가 되니? What are you good at의 원래 문장 어순은 뭐가 되는 거야? 예. You are good at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 good at이 들어있구나. 이건 what은 명사죠. 1H8WH에서. 얘를 의문문을 만들려고 그러면 what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are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what are you good at에서 at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죠. 너는 무엇을 잘하니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평소문 어순까지 쓰세요. 두 문장이 튑니다. 그럼 나는 I am good at skipping stones라고 하는 거죠. 내려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모든 걸 까먹기 전에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짧지만 순서라고 씁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을 이 순서를 What are you doing, 나미 이런 것들을 막 뒤죽박죽 섞거나 이네 문장을 네 줄을 그리고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까먹을까봐 다른 애들도 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예,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요런 게 있죠. 요런 거에다가는 어느 거에서든지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순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을걸요? 여기도 있네요. 6페이지에도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하시고 순서. 본문 앞에는 이 대화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는 길잖아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순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 생각하면서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장들을 막 섞어놓고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나온다고요. 그거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요. 예. 얘도 그러네요. 순서.
예, 그 다음은 없네요. 예, 그 다음은 본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맨 앞으로 가봅니다. 앞으로 가봅시다. 여기로 가봅니다. 이게 나는 뚱뚱하네요. 너무 많은 걸 넣어서 그런지 뚱뚱하네요. 가볼게요. What are you doing, Nami? 나미야, 뭐라니?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인데 전치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알맞은 전치사. 그러면은 out of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잖아요. 뭐뭐스로라는 뜻이 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해설이 밑에 나와 있어요. 내 오래된 청바지들, 이건 S 써야 돼. 왜냐면 얘는 양쪽에 다리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복수를 항상 쓰는 거죠. 내 오래된 청바지로부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네요.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 시제가 얘가 현재고요. 얘는 ing 나왔으니까 현재 진행형이네요. 나는 만드는 중이야. 스마트폰 케이스를 뭘 가지고? 내 오래된 청바지들을 가지고. 와우, 대단하네.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있는 요 recycling이란 말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놓고 여기 들어갈 말은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헌 것을 가지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활용이라고 하죠. 업사이클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리사이클링입니다. 너는 리사이클링 잘하는구나. Thanks, I like recycling. 나는 리사이클링 좋아해. It's fun, 재밌거든. And it's also good for our earth. 우리 지구에도 좋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be good for와 be good at이 있는데 얘하고 얘가 다르다는 거죠. equal 땡이라고요. be good at은 뜻 쓰세요, 너네는. 나도 써야겠네. 뭐뭇을 잘하다예요. 다른 데 보니까 뭐뭇에 능숙하다라고 나오던데요. 같은 말이에요. 얘는 be good for가 나왔네요. 얘 for하고 at의 차이 때문에 뜻이 달라요. 얘는 뭐뭇에 좋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 This food is good for your health. 이 음식은 너의 건강에 좋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for는. at과 for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at과 for의 차이점이 있다. 별표, 별표. 지구에도 좋고 재밌기도 하고 그쵸? 이때 이트가 가리키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때 이트가 가리키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리사이클링을 가리키는 거네요. 그쵸? 리사이클링은 재밌고 리사이클링은 지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재활용하면은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 나이 땐 그런 거 많이 생각해야 돼요. 현재 진행이고요. out of 돼 있고요. 뭐뭐 잘한다는 뜻이고요. like는 목적으로 동물인데 이때의 like가 뭐냐? 이때의 like는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 recycling이 to recycling, to 다음에 recycle, to 부정사예요, 얘는. 그러니까 동명사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 일땐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뜻이 똑같다 그랬죠. 쓰시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입니다. 이게요, 이 리사이클링 대신에 시험지에다가 to recycle을 써놔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시험에다가. 그럴 때 어떤 애들은 본문만 죽으라고 외운 애들은 여기 있는 문장만 죽으라고 애들은 이상하다. 내가 외우기론 to recycle이 아니라 recycling이었는데 얜 틀린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마더텅에서 했었죠. 마더텅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평상시에 마더텅으로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중간기말고사 땐 마더텅을 복습합니다. 그게 이 수업의 특징입니다. 필기 있으면 다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른 스크립트 글이 나왔네요. Hello everyone. I'm 김유진. 저는 김유진입니다.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가 되고 싶네요. 이때 want는 삼투라서, 삼투가 뭐예요? 삼형식이고 목적으로 투부정사 나오는 애들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to be가 맞지? being, 물결 표시 ing, being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학급의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I'm a good listener. 얘기 잘 들어요. And always try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 도우려고 애를 써요. 이때 투부정사는 얘는 투부정사가 나와서 얘는 동명사가 나올 때고 투부정사가 뜻이 달라요. helping 물결 표시 ing 안 된단 말이에요. try 투부정사는 뜻이 뭐야? 뭐뭇을 노력하다예요. try 동명사는 V-I-N-G 동사에 ING 붙은 거 얘는 한번 해보다예요. 요 정도는 외우고 살아야죠. try 투부정사, try 동명사의 뜻을 써보세요. 얘는 그래서 try 투부정사가 맞다. 애를 쓴 거란 말이야. 나는 좋은 이제 누가 말하는 걸잘 듣는 사람이고요. Always try는 always는 부사가 무슨 부사? 빈도 부사예요. 빈도 부사는 뭡니까? 얼마나 자주? 얘는 always니까 항상이네요. 얘는 100%예요. 0%는 뭐니? Never. Never, rarely, barely, hardly 이런 것들 위에 seldom, 그 위에 sometimes, 그 위에 usually, 그 위에 always 나오고 이러는 것들이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니?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긴 지금 일반 동사 앞에 와 있네요. T. 그리고 항상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 도우려고. 좋은 사람이네요, 유진이. I'm also good at, 또한 뭘 잘합니까? Planning for fun school activities에서 이런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뭘 잘하냐, 뭐에 익숙하냐, 예. 잘하냐. 계획을 세우는 걸 잘합니다. 얘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온 거예요. 전목이죠. Fun school activities를 계획하는 걸 잘합니다. 얘는 명사 다음에 명사 나옵니까? 얘는 동명사라 능목 관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마더텅을 많이 아는 사람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복습 삼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 중입니다. 빨리 여기 익숙해지면 마더텅을 빨리, 1가부터 빨리 쫓아 올라오세요. 그리고 also가 있으니까 요 문장이, 요 I'm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삽입 가능해요. 삽입 뭡니까? 삽입문이란 말이에요. 삽입문이 뭡니까?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요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이 also 때문에 가능해요. 이건 고등학교 레벨의 수업을 해보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요. 너희들은 아직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봐봐. 나는 이거 잘하고 이것도 잘해. 이 말이니까 also 때문에 이 문장 다음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면 요 자리에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네요. I will work hard for our class. 열심히 일할게요. 부사죠. 앞에 일반 동사 있으니까. 우리 교실을 위해서. So please vote for me. 나를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 vote 다음에 전치사 for가 나온다는 거구나. 전치사는 중요해요.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보통 첫 번째 시험에 전치사 시험은 보통 in front of나 next to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in front of란 전치사나 뭐뭐 앞에 또는 Next to
얘는 뭐뭐 옆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전치사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 외워주시고요.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 쓰셨으면 갈까요? 이거 하다가 다못 썼는데 막 넘어가면 정지하고 쓰시면 되겠죠. 여러 사람이 보는 상황이면 옆에 사람한테 잠깐만 멈춰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참 빨리도 말하네요. I worke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나한테 투표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투표해주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여기에 for가 나왔고요. 여기에 for가 나왔고요. 전치사들을 얘가 다 for가 나오고요. 얘는 전치사 at이 나왔네요. 여기 있는 전치사들이 몇 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치사 at, 그리고 여기 for 해서 전치사 4개가 있다. 얘는 at, 여긴 for. 여긴 4, 여긴 4. 외우셔야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가죠. 밑에 봐야죠. 예, to be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삼투라고 하죠. 여기 있던 삼투. 아예, 삼은 뭔데요? 삼형식이고요. 투는 뭔데요? 투 부정사가 목적으로 온다고요. 동사 am과 try가 등위 접속사 and를 두고 병렬 구조. 그러니까, am하고 and 나오고 try. 즉, I am 어쩌고 저쩌고 and I try. 여기 I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관없어요. 동일 주어 생략이라. 위에다 써 있는 겁니다. 전치사 4. 이거 복좌하고 1학년 시험에 나오는데 틀린 애가 있었어요. 이 시험 문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조금 답답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그걸 틀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요. help others, join our club, vote for me. 넘어갑니다. 이건 4가 전치사가 쓰였구나라는 거 알아야 되네요. Think and play는 보통 학교에서 안 해서 여기 있는 영어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I'm good at jumping rope. 줄넘기 잘해. Suji is good at jumping rope. I'm good at playing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잘 쳐. Suji is good at jumping rope. Hansu is good at playing the guitar. And I am good at writing poems, and I'm good at baking cookies, and I'm good at speaking Chinese, and I'm good at singing rap songs.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다 at 뒤에 오게 되면 I'm good at, 그러니까 I'm good at 다음에 나오면 얘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뀌어야 돼? writing, baking, speaking, singing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얘들이 다 at의 목적으로 돼야 되니까 동명사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at writing, at baking, at speaking, at singing. 예, 그런 개념들입니다.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Listen and speak to로 갑니다.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곧 비가 올 거를 나는 확신해. 예,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가 T죠.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Be going to 했잖아요. 그래서 to가 동그라미면 한 단어로 뭐로 쓰면 돼? will 쓰는 거죠. will. 이게 뜻이 뭐야? 뭐뭐 할 예정이다. 쓰시고요. It will ra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 going to 하고 같은 단어가 will이라고요. 앞부분 좀 가볼게요. 1페이지 가볼까요, 여기서? 했잖아요. I'm going to study 해서 얘는 뭐뭐 할 예정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will. 그러면은 I will study 하면 되겠네요. be going to하고 같은 말이 will이니까. I will study. I am going to study. 같은 말에 뭐뭐 할 예정이다. 다시 돌아오고요. 내려갑니다. 댄스 콘테스트 샘하고 줄리가 있고요. I'm sure Sam is going to win.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하니? 샘이 이길 것 같아요.
I'm sure Navi is going to win. 얘가 이길 것 같아, 나비가. 한 단어로 뭐라고? Will. 투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는 투부정사라 그랬고요. 세모는 전치사라 그랬어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나오죠. 내려갑니다. Hi, Cindy. Is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니? I have to give a speech. Give a speech는 연설하다예요. 나 연설해야 돼. 이때 have to는 빨간색으로 얘기인데요. 너무 좋은 거라. have to는 같은 말이 뭐야? must나 should 같은 거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잖아요. 별표 같은 거 해놓으시고요. 난 뭐뭐 해야만 한다. give a speech. 여기 나오는 in front of 아까 얘기했는데 전치사는 시험에 꼭 한번 나옵니다.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맞은 거 고르세요. 또는 쓰세요. In front of입니다. The whole school. 전체 학교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연설해야만 해. I'm so nervous. 너무 긴장돼. So는 부사고요. 너무나. Nervous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옆에 형용사 온 거죠. 몇 형식? 2형식이고요. 우리가 마저 통해서 했던 문장은 I am happy 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넓은 뜻이 뭐냐? 뭐라고 그러죠? 긴장한이라는 뜻이에요. 나 너무 긴장한 상태이다. 형용사로 끝나면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 2형식 아니면 5형식입니다. 너무 긴장해. 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얘는 부정 명령문이죠. worry 그럼 뭐야? 걱정해 이건데 앞에 do not이 붙어서 뭐뭐 하지 마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You are a very good speaker. 잘하는 애잖아. I'm sure. 나는 확신해. 여기는 대시 생략돼 있는 거예요. You will do a good job. 예, do a good job 하게 될것 같다. 여기 생략된 말은 대시 생략된 겁니다. 이때의 대시는 예, 접대시인데 생략이 된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이때의 will이 나오네. 이때의 will은 세 단어로 바꾸죠.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are going to 쓰면 되겠네. be going to 쓰면 되겠네. 왜요? 아, 여기 be going to가 will이라며. 그럼 여기 will은 be going to로 you are going to도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자꾸 연습해서 네거 돼야죠. 잘할 거야. Thanks, 민호. 고마워. I feel much better now. 이렇게 됐네요. 얘는 몇 형식이야? EV 형자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in better. 즉, 구세 비교급이 나온 거예요. 얘는 형용사예요. 동가로 쳤으면 형용사죠. 구세 비교급이에요. 더 좋은 거야. 지금 더 좋아. 근데 얼마나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이 much는 슬래시하고 뭐 쓰면 안 되니? 얘는 얘가 시험에 나오긴 어려워요. 중학교 2학년이 하긴 좀 어려운 거구나.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비강이라고 불러요. 비강은 뭔가요? 비교급 강조를 말하죠. 비교급 강조 해서 뭐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Fast me a lot. Fast me a lot이 비교급 강조인데, Fast me a lot은 뭐의 약자입니까? Far, even, still, much, yet, 그리고 a lot이에요. 얘들은 뜻이 뭡니까? 훨씬이란 뜻이에요. 얘는 뒤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비강 옆에 뭐 나오니? 비교급 나와야죠. 그럼 얘하고 다른 애 뭐가 있니? 원강이 있어요. 원강. 원강은 또 뭡니까? 원강은 뭐의 약자야? 원급 강조잖아요. 원급 강조에 뭐가 있나요? 뭐 very가 정도가 계속 나와요. very 뭐 so 뭐 to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보통 very가 나오죠. 다 부사들이고요. 이 원급 강조
뜻은 다 뭐야? 매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비유급 강조냐, 원급 강조냐에서 예, 원강은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원급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원강과 이 비강은 다른 애가 아니겠느냐? 티하시고요. 필기하세요. 다 모셨으면 정지하고 필기하세요. 가봅니다. 여기에 I feel much better now 이렇게 쓰니까 much에 슬래시하고 뭐 쓰면 very 쓰면 very better는 안 돼. much better도 되고 여기는 갖다 쓰는 거죠. far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much better 여기 있네요. much better. 얘 다음에 비교급 보는 거라니까 얘가 비강이라서 yet better, a lot better 다 같은 말이에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어 이 말이죠. 자, 갑시다. 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해야만 하나, should나 must 나왔네요. in front of 전치사 중요한 거예요. 뭐뭐라고 확신해라는 뜻이고요. 예, I'm sure 다음에 대시 생략됐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써놨네요. 여기는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너희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예, 비강 얘기 나오네요. Even still a lot far. 여기 내다. Even still a lot far. 예,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외우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Mino is sure Cindy will feel more nervous, give a good speech, become a popular leade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설을 신디가 잘할 거라고 얘가 답이 되고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뭐가 생략되어 있어?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 있었죠. 내려갑니다. What will the girl do for her mom? Tomorrow is, 그러니까 여자애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Tomorrow is mom's birthday. What should I do for her? 뭐를 해야 될까요?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Why don't you는 수거처럼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조동 3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you 다음에 I'll be가 나오는 거라 얘가 시험에 나와요. 얘가 to 부정사 같은 거 나오면 안 돼요. 또는 동명사 나와도 안 돼요. 슬래시하고 to 부정사, 슬래시하고 ing 다안 된다고. 얘만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 조동 3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RV 나와야죠. 이 개념이죠. 그래서 예,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me? 나, 그 여자를 위해서 케이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니? 만들어주지 그러니? 그 여자는 엄마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전치사 4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네요. You are good at. 아, 여긴 또 at이 나왔네요. 베이킹 잘하잖아. 여기는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와야 돼요. 접목관계라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너가 마더텅이 많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좋아하기를 바래. 그렇죠. 이때 will은 세 단어로 쓰시오. Is going to 이렇게 되죠. to 부정사. 내 케이크 좋아하시길 바래.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예, I'm sure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요. Will은 비고잉도 계속 했으니까 됐고요. 너희 어머니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해. 용기를 북돋아 주네요. 예, What should I do? Why don't you? 원형 와야 된다는 얘기 나오네요. How about, what about, ing로도 표현할 수 있대요. 예, 이거까지 나오죠. 나오죠. 학교 자료 있으면 얘기해 주겠습니다. Be good at 나오고요. Hope 나오고요. 확신 표현하기. 다 했던 부분들 나왔네요.
다음 가보고요. 빨간색은 중요해, 얘들아. 빨간색은 중요해요. 얘 뜻이 뭐라고? Why don't you? 예. 뭐뭐 하면 어떨까라는 뜻이라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How about, what about까지 해가지고 예, 요 문장을 T할게요. 요것도 T할게요. 그럼 바꾸면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를 뭐로 바꿀 수 있어? How 또는 What도 돼요. What about? 베이크 쓰면 안 되죠. 이 전치사 있으니까. What about 또는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랑 같이 외워주세요. 얘도 튀고, 이 문장도 튀고, 얘도 T가 되는 겁니다. 예, What are you sure of? Talk with your partner. It's so cloudy. 흐려요. 비가 올게 확신한가 봐요. It's so cloudy.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Be going to는 한 단어로 will. 비가 오는 걸 확신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모 가로고 여긴 뭐가 생략돼 있다? 대시 생략돼 있다라는 거 그냥 몇번 듣다 보면 나는 대답하겠다요. 대시 생략돼 있네요. 래빗이 자고 있네요. 거북이는 걸어가요. 기어가요. 얘는 버스를 놓쳤어요. The rabbit is sleeping. I'm sure the turtle is going to win the race. 거북이가 이기겠네요. The boy missed the bus. 그 애가 남자애가 버스를 놓쳤네요. I'm sure he's going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겠네요. 요 문장은 좋아서 요두 문장은 T 할게요. The boy missed the bus. miss는 뜻이 많지만 세개 정도 되네요. 놓치다, 실종되다 또는 그리워하다. 나중에 하겠지만 MIS가 어근이 보내다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없는 상태예요. 놓쳤네. 내 옆에 없네. 실종되다. 내 옆에 없네. 그리워하다. 없으니까 그리워하네요. MIS가 보내다. 이게 나중에 트랜스밋 무슨 뭐 트랜스 뭐 뭐냐 저 미션 임파서블 할때그 미션 이게 다 MIS거든. 미사일 또는 미셀이라고 발음하는 그거 다 샌드라는 어근이라는 건 능률복합 여름방학 특강 때 하게 될 겁니다. I'm sure he's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be late for가 눈에 띄어서 이게 T인 거예요. 비가 없으면 안 돼요. 비동사다음에 late 나온 걸 late는 형용사야. 어디 어디에 늦다예요. 쓰시고요.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Jaden? 뭐 하고 있니? I'm drawing cartoons. 그림을 그리는 중이지. 만화를 그리나 봐요.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즉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런 애들을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이드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하는 뭐뭐 하는 중이라는 뜻이죠. 이때 doing은 현재 분사고요. 지금 뭐 그것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자, 뭐 하는 중이냐 했더니 나는 만화 그리는 중이야.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Take a look at the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look, 요 take a look at them은 이때 어가 관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여야 하는 거예요. 얘는 전치사고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얘를 take a look at을 두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take a look at 네 단어를 두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뭐로 바꾸면 돼? 그냥 look at을 쓰면 되죠. 이렇게 되면 얘는
자동사가 된 동사죠. 얘는 동사. VI. 영어가 점점 딱딱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Can I look at them? 하면 될 것을 Can I take a look at the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I walk to the park. 이때의 walk를 굳이 어렵게 I take a walk to the park. 이 walk를 굳이 동사로 쓰면 될 것을 take a walk라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때 walk는 자동사죠. VI. 이때 walk는 명사죠. 왜 명사입니까? 앞에 한정사가 있고 얘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책을 가지다. 그냥 산책하다, 걸어가다 하면 될 걸. 꼭 하나의 걸음걸이를 하다 이렇게 쓰는 좀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 rest 같은 경우도 그래요. rest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쉬다. 근데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take a rest라고 쓴단 말이에요. 굳이 명사로 만들어서 단어를 더 늘려요. 딱딱해지죠. 명사 좀 약간 딱딱한 느낌 있죠. 요렇게 쓰는 경향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 부분도 외워보시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필기하시고 여기에 있는 take a look at도 그래서 한 단어로 look at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그것들 좀 볼까? 이때 them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앞에 나온 복수가 뭐가 있니? 여기 있네요. 복수. cartoons에서 복수가 s가 붙어 있잖아요.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찾았으시오. cartoons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좀 볼까 그랬더니 no, not yet. 아직 아니야. yet은 아직은 이런 뜻이잖아요. not yet. 아직은 아니야. why not? 왜안 된다는 거니? 얘는 시험에 뭐로 나오냐면 why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 why라고 하면 안 되냐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왜? 우리말로 그냥 왜 그러면 되는데 영어로는 왜안 돼? 이 말이 나와야 돼. not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앞에 그 앞에 문장에 not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not이 나와야 돼. 빨간색은 중요해요. 얘를 t를 하진 않겠어요. 빨간색은 중요한 거예요. 왜안 되니? You can show me a few. 4형식이죠. can show가 4부이라. io 다음에 do가 나온 거죠. 원래는 여기 생략된 게 있는데 이거 명사로도 쓸수 있어요. 약간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니? 라고 해서 얘는 뒤쪽에 추가돼 가지고 여기까지는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의문문이 아닌데 여기 추가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뭐라고 불렀죠? 예,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이때는 앞에 나온 동사를 봐야 되는데 앞에 나온 동사 can이 조동사가 나왔잖아요. 조동일. 그럼 이 조동일에 동사를 그대로 써주고 앞에가 긍정이면 not이 없으면 뒤에는 not을 써줘야 되죠. 여기 만약에 you cannot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긴 can you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앞에가 not이 있으면 뒤에 not이 없고요. 앞에가 not이 없으면 뒤에 not이 있습니다. 다시 not이 없잖아요. not이 있어야 됩니다. not이 있잖아요. not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 can't가 될수 없고 can not이 없어야 됩니다. 요 문장은 t가 되는 거고요.
넌 나에게 몇 개를 보여줄 수 있어. 그렇지 않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부가문에서. 자, he가 되면 안 되겠네요. John이 되겠네요. John is tall. John은 키가 크다. 그렇지 않니? 뭐 하시면 돼? Isn't he?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에 is는 요 is 때문에 온 거고요. 여기 not이 없으니까 여기 not이 있어야 되고요. John이라고 하는 말이 he로 바뀌어야 돼요. 뭐 쓰면 안 돼? John 쓰면 안 돼요. 대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John은 키가 크다. 그렇지 않니? John 쓰면 안 돼요. 뭐 일반 동사 가볼까요? John has it. John은 그것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니? 뭘까요? has는 일반 동사라서 일반 동사는 not을 붙이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일반 동사에 부정문 만들려면 뭐가 나와야 돼? 두가 나와야죠. 두가 나와야 되는데 3인칭 나와서 현재니까 does가 돼야 되죠. 거기에다가 not을 붙여야죠. 우리는 그래서 not 앞에 있는 게 조동사라고 했죠. 얘는 조동 몇이야? 3이죠. Doesn't he? 이렇게 되는 거죠. Doesn't he? 이렇게 됩니다. 얘도, 예. John이 되면 안 되고, 대명사로 바꿔준 거죠. 두 문장 외워볼게요. 필기 못한 사람은 정지하고 필기하세요. 올라가 봅니다. 여기 연결해야죠. 연결해서 이게 이 얘기다라는 거 표시해야죠. 나한테 좀 보여주지 않니? 그렇지 않니? Well, I guess so. 그런 거 같아. Guess는 추측하다니까. 그렇게 생각해, 추측해. Pause, 정지. 하하하, awesome. Awesome은 어에다 some이 붙은 거고요. 얘 반대말은 awful이에요. 얘는 매우 좋은이라는 형용사고, 얘는 매우 나쁜이라는 형용사예요. awesome과 awful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비구 대신 나왔네요. 뭐가요? 'You are' 이렇게 되는데 be 동사에다가 good at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잘하는구나, 능숙하구나. drawing에 이렇게 되는 거죠.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니? 'I want to be a cartoonist.' want는 몇 형식? 3V라고 쓰냐고 뭐라고 써? 3to라고 써야 돼. 왜요? 목적어가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나는 카투니스트가 되는 것을 원해.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이렇게 됐네요. But은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나라는 뜻.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반대 얘기가 나와요. 나는 만화를 그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긴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이 대시는 왜 생략합니까?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접속사 대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이런 게 여기 생략돼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마더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내 drawing skills들은 충분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굿은 비동사 에피스가 당연히 형용사고요. 충분히 좋은이란 말 때문에 이 enough는 굿을 수식하거든요. 그럼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품사가 뭐여야 돼? 형용사 수식하면 형용사 수식하는 애가 뭐야? 부사죠. 충분히 좋은이란 뜻이 됩니다. 참고로 굴이나프 같은 이런 것들은 순서 문제로 나옵니다. 고등학교도 나와요. 마더텅에서 7과에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굿이란 말이 형용사라서 뒤에 있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집니다. 앞에서 enough good 하면 틀려요. 그래서 얘를 순서라고 씁니다. 그리고 슬래시에서 뭐 쓰면 틀리냐? enough good 이렇게 쓰면 틀려요. 슬래시하고 쓴건 틀린 거잖아요. good enough,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 tall enough, old enough 이렇게 순서가 되면 틀립니다. 빨간색은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티를 하진 않겠어요. 티라는 건이 문장을 다 외우라는 건데 이거는 요 부분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 충분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네 만화 정말로 재미있어.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Unique는 뜻이 유니가 하나라는 어근이거든. Unique는 그러면은 독특한이라는 뜻이 돼요. 고유한. 그래서 특별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독특한 하나밖에 없어. 그러한 characters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있네. I'm sure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야호 같은 접속사 대시예요. 여기 있는 절과 여기 있는 절이 접속사가 있어야 연결되는데 보통 생략합니다. 하지만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I'm sure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넌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대단한 만화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 만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 카툰이란 말에 IST가 붙으면 사람이 되는 거죠. 얘는 사람 인자를 쓴 거예요. COC이 아니라 사람 인자라서 땡땡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시옷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한글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인자, 한자 있죠? 사람 인자 쓴 거니까 IST가 붙어서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Thank you, 유리. 고마워, 유리야. You just made my day. 네가 지금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해줬어. Make my day란 말은 오늘을 나의 날로 만들었단 말이니까 나한테 굉장히 좋은 날이란 뜻이 됩니다. 얘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뜻도 옆에 있네요. 네가 나의 날을 만들어준 거야. 고마워. 밑에 설명 가볼게요. 예. 왜안 돼? 좀 되는 거고요. 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란 얘기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기니까. Can't you는 부가함 원문이죠. 방금 했던 You can show me a few 더하기 Can't you? Can't you?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 Be good at 나왔고요. Want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서 삼투라고 쓰죠. 그래서 enough는 형용사 뒤에 온다. 예, 뒤에 오는 게 맞습니다. 밑에 I'm sure 어쩌고저쩌고 대시 생략돼 있다는 얘기 나오네요. 생략이 가능하며 뒤에 절 형태가 위치하는 절 구가 아니라 절.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읽고서 이해하면은 굉장히 문법 상황이 좋아진 상황인 겁니다. 용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구를 절로 만들고 뭐 이런 거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구하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잖아요. You made my day. 덕분에 즐거운 하루가 됐어요. 라는 뜻의 표현이래요. 예, 순서 생각하면서 빨간색 주의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What are the speakers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was이 명사라서요. EH, 8WH에서 was이 명사기 때문에 얘 뒤에 불완전문이 와야 돼요. 플러스 불.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 about에 목적어가 얘잖아요. 원래 문장어선 뭐예요? 더 주어부터 찾아야죠. speakers 옆으로 좀 휘겠네요. 아, talking about what 이렇게 되는 거잖습니까? 원래 문장어선 이거잖습니까? 그러니까 about이란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명사잖습니까? 말하는 사람들, 화자들,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중이다. 뭐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아트가 될 수도 있고 명사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때 이 what이 없다면 그러니까 the speakers are talking about 다음에 명사가 하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불이라고 쓴거 아닙니까? about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나요? 이런 건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마더텅에서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활용해야 됩니다. 다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에 서술형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Jaden's favorite cartoons냐, Jaden's cartoons and future job이냐, Yuri's strength and art project냐, 이겠죠. Jaden의 만화와 미래의 Jaden이 cartoonist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죠. What does Yuri think about Jaden's cartoons?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유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They are funny. 재밌대요. They가 누구예요? 카툰스잖아요. 얘가 복수잖아요. 얘가 복수니까 카툰스니까 데이로 받아야죠. 그것들이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The characters are unique. 예, 등장인물들 굉장히 유니 하나라 그랬죠?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They had great stories. 대단한 이야기가 있다. 이건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얘기가 재밌다는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Why don't you join our musical theater club? Why don't you는 뜻이 뭐라 그랬어? 빨간색으로 되겠네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 How about joining join 다 했어야겠다. 2학년이라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써야겠다. 요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때 how하고 똑같은 게 what이 돼도 되고요. What about joining 어쩌고저쩌고 How about joining 어쩌고저쩌고 Why don't you join 어쩌고저쩌고 의문문이라서 같은 말이죠. 그래서 why don't you 하고 보통 같은 말이 뭐니 그러면은 what about이나 how about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뒤에 얘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얘는 ing가 와야죠. 왜요? 얘는 조동 3이잖아. 조동사 다음에 원형 나와야죠. 얘는 전치사잖아.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와야죠. 얘하고 얘는 다르죠, 모양이. Why don't you joining? 하면 틀리고요. How about join? 그럼 틀리다고요. Why don't you join our musical theater club? 그러니까 이 뮤지컬 연극 동아리, 뮤지컬이고 음악으로 하는 연극, 그러니까 뮤지컬 연극이네요. You are good at singing. 너 노래 잘하잖아. 비구 대시 또 나왔네요. 뭐뭐를 잘한다. 반대말은 뭐라고? 반대말은 be poor at 해도 되고요. Be bad at 그래도 돼요. Poor은 가난한 아닌가요? 가난한도 되고 불쌍한도 되고 형편이 안 좋은 형편 없는도 되고 그러니까 너 노래에 형편이 없네 노래를 못하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Good at에 be good at의 반대말은 be poor at, be bad at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Well, I'd like to. I'd like to는 예, 요 I'd가 뭐의 줄임말이냐? 얘는
I would like to 이렇게 가는 거고요. Would like는 삼투에 들어가요. 삼투가 뭐예요?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 나와야 된다고요. 저는 온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모르는데요. 예,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랑 수업을 들으면서 예, 꼼꼼하게 해온 사람들이라 예,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온지 얼마 안된 학생들은 처음 듣는 건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대. Would like하고 같은 말이 뭐야? Would love. 또 하나. 그냥 want. 그래서 요세개 뒤에는 뜻이 똑같아요. 뭐뭐 하고 싶다예요. 뒤에다 to 부정사 와야 돼요. I would like to eat it. 그거 먹고 싶어. I would love to eat it. 그거 먹고 싶어. I want to eat it. 나 그거 먹고 싶어. 같은 말이에요. 예,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가는 것들이 습관들여지면 영어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과목도 같이 좋아지더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Well, I'd like to. 그러고 싶어. But은 반대 얘기가 나오겠지. 이제 그러고 싶지만 그 클럽에 참여를 할 수가 없죠. I don't think I'm good at acting or dancing.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 나는 데디아라고 생각하지 않아. I'm good at acting이나 dancing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즉, singing은 잘하지만 액팅과 댄싱이 안 되는 거구나. 아, 싱잉하고 싱잉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액팅하고 댄싱은 못하는 거네요. 구별해야죠. 구별. 아, 얘는 잘하는 거고, 얘는 못하는 거고. 얘를 그럼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쓸까요? 얘를 여기를 뺄게요. 이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바꾸나요? I don't think를 I think라고 하면 됩니다. I think라고 하면 나는 생각해. That, yeah라고. That은 생각될 수 있다 그랬죠? 나는 뭐라고 생각해? I am not good 했으면 되는 거고요. I am not good at acting and dancing 써도 되고 또 하나. I think I am not good을 뭐로 바꾸면 돼? poor at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bad at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not good이니까 좋은 게 아니니까 나쁜 거잖아요. 나는 생각해 나쁘다라고 요런 걸잘 못한다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생각해 나는 이것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not이 여기 붙어 있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잘한다라고. 필기해 보세요. 가볼까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e can teach you, 알려줄게. 가르쳐 줄수 있어. 뭘 가르쳐 줘야 돼? 예, 액팅하고 댄싱 알려줘야 되네. I'm sure, 확신한다니까. 뭐가 생각돼 있어? 예, 계속 반복했는데 뭐가 생각돼 있어? 접속사 대시 생각돼 있어요. You will learn fast. 너 빨리 배울 것 같은데? 이때 fast는 부사예요. 왜냐면 일반 동사 옆에 있으니까 빠르게 배울 것 같은데 just join us. 예, join은 3부의 타 동사라서 뒤에 바로 목적어 옵니다.
오케이, okay, I'll think about it.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예시 대응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순서 생각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work together라고 되어 있는, work together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간단히 여기 있는 영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대응은 하지 않아요. 예, 여기만 합니다. I'm good at making spaghetti and doing push-ups. 무엇을 잘한다라는 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Making 스파게티 하는 거, 스파게티 만드는 거. Doing push-ups. 그러니까 push-up이면은 팔굽혀펴기를 말하는 거죠. 그거 잘한다 이거예요. 이때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전치사 at에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은 동명사라. 그러니까 접속사 and를 사이에 두고 동명사 나왔으면 동명사 나와야 돼요. 여기에 to do 하면 틀려요. to 분용사 나오면 안 돼요. 동명사가 나왔으면 동명사로 가야 됩니다. 얘가 동명사면 얘가 동명사. I'm also good at telling funny jokes. 해서 얘도 전치사 때문에 예, 동명사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I play badminton and I have long, beautiful hair. 예, 소미인 것 같다. 자기가 자기한테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면 좀, 예, 재밌는 학생이네요. 여긴 대지 생각돼 있는 건 여러 번 반복했었죠. 접속사 대시입니다. 소미인 것 같아. I don't think so. I'm sure you are 지수. 내 생각에는 지수인 것 같아. 예, 뭐가 생각돼 있다고? 접속사 대지 세약되어 있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Before you read에서요. Two women, women이라고 발음하죠. Two women serve lunch for students. 여자 두 분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런치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네요. 밑에 새로운 슈퍼히어로 친구들. 이건 뭐 지금 뭐 아예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아, 혹시 몰라서 제니터란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경비원도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제니터란 단어는 경비원이란 뜻도 되고요. 직원이란 뜻도 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행정실에서 속해가지고 학교 막 정리도 하고 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을 제니터라고 합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런치 레이디 비긴스. 런치 레이디가 시작된다. 탄생한다. 이 말이네요. My name is 호진. 내 이름은 호진인데,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그래서 graphic novels가 뜻이 이게 만화로 된 그림이잖아요, 그래픽이. 만화로 된 소설이란 뜻이에요. 너블은 소설이란 말입니다. 내 이름은 호진인데 나는 뭘 좋아해? 요거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참고로 like는 뒤에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뜻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like 같은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 라고 하는,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이런 동사들은 뒤에 to 부정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올수 있는데, 다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올수 있는데,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문장을 외운 사람들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에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시험지에 to make라고 안 쓰고 making이라고 썼나요? 틀린 거 골라라. 그럼 어떤 애는 얘가 틀렸다고 이걸 고릅니다. 자기가 외운 건 to make인데 making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이렇게 되세요.
이게 while의 접속사 while의 뜻까지 알아야 됩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이 과의 문법상에 들어가잖아요. while하고 after. I was walking. 집에 오는 겁니다. walk 다음에 home 품사가 뭐라고? 얘는 부사예요, 부사. 얘가 일반 동사로 옆에 부사 오는 거고요. 얘가 부사가 되면 뜻이 집이 아니라 집으로. 어디서부터? 학교로부터. 마더텅이 많이 했던 거죠. 스쿨은 명사예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얘는 집으로인데 to가 없어도 돼요. 얘가 부사가 있기 때문에. 마더텅에서 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last week, 저번 주에 I saw a woman on a scooter. 언어 스쿠터를 탄한 여자를 보았다. She looked really cool. 얘는 EV 형자라. 뭐라고 쓴 거예요? 히읗지읒 형자란 뜻이에요. 일과에 있죠. 이형식이고 형용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 형용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니까 옆에 뭐가 가야 돼? 형용사가 가야 됩니다. 이게 쿨이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정말로 멋진 게 보였다. And a scooter was very unique. 굉장히 유니가 하나라서 유니크란 말이 되면 독특한. 그런 뜻이죠. 스쿠터가 굉장히 그 여자 되게 나이스 지금 멋져 보이고 스쿠터도 정말 독특해 보였대요. 독특했대요. Are you going home, 호진? 홈이 부사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거 투안 써도 돼요.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투가 있으면 얘 명사예요. 투가 없으면 부사예요. 마더텅에서 다 했습니다. 예. 영어에는 문장의 모든 단어들에 무슨 표시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호진이 어디 가냐? 집에 가냐? She said to me suddenly. 갑자기 나에게 말을 한 거예요. 현명문이가 날라오고. Yes, but do I know you? Do I know you? 뭐야? 내가 당신을 압니까? 그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누구시죠? 이쯤 되는 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죠? I asked, 물었어요. Of course, 우리 아는 사이야. Of course, 다음에 생각된 말을 쓰시오. Of course, you 소문자 써 있네. You know me. 물론 너나 알지. 어렸을 때 봤나 봐요? 몰라요. 더 봐봐야죠. She answered. 대답했어요.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School cafeteria. 지금 학교 식당에서 너 보는데 매일. Surprisingly, 놀랍게도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예, 학교에서 카페테리아 여러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one of the 복수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one of the cafeteria workers가 맞는데 슬래시하고 단수 쓰면 틀리더라고요. worker가 되면 틀려요. 여러 개들 중에 하나,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 이게 of가 있으니까 뭐뭐 중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복수가 나와야죠. Amazing. 놀랍네요. 여기에 surprisingly는 부사가 되는 게 맞아요. 얘는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이때 amazing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되는 거야? It is 쓰면 생략돼. It is amazing.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분사랑 형용사잖아요.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다.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 구별. 뭘요? 여기에 surprising 쓰면 틀리고요. 여기에 amazingly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이 look은 여기서 했지만 이형 형자예요. EV 형자는 EV 형자의 무슨 류야? looks him up here 류잖아요. 형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킴 류가 있고요.
팀유는 뭔가를 유지하다예요. 그런 동사들이 뭐가 있냐? keep, stay, hold 이런 단어들이 큰 단어들이 있고요. 그중에 제일 keep이 제일 잘 나가죠. 그다음에 become유가 있죠. 얘는 뜻이 뭐야? become유는 뭐뭇이 되다예요. become유에는 become, come, go, get, grow 뭐 해서 turn, prove, make, ru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적고요. 얘들은 다 뭐뭇이 되다예요. 가다, 오다가 아니에요. 되다예요. 이 형식이 되면 마지막이 이제 look, seem, appear, 류란 말이에요. 얘는 look, seem, appear가 뜻이 뭐야? 뭐뭇을 보다가 아니라 뭐뭇으로 보인다고요. 얘는 눈이잖아요. 코로 갑니다. smell. 뭐뭐로 냄새 난다. 입으로 갑니다. taste. it tastes good. 좁아서 taste로 갑니다. taste는 입. it tastes good. 옆에 형용사 온다고요. looks, smell, feel, smell, taste, sound. 귀로 갑니다. sound. 귀로 가서 that sounds good. 그다음에 feel. feel은 몸으로 가는 거죠. 얘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얘들을 EV 형자라고 합니다. 줄였을 때 EV 히읗 지읒이라고 씁니다. 얘들은 이것도 써야 돼요. He is quick. He walks quickly. He looks quick. 이렇게 쓰는데요.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두 가지.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얘는 예외예요. 그래서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일반 동사 옆에 부사가 기본이죠. 얘는 이렇게 화살표가 되죠, 심지어. 비동사 옆엔 형용사 와야 돼요. 퀵이냐 퀵클리냐를 구별하게 하는 건 다르게 만드는 거는 얘는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얘는 앞에 일반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룩스가 일반 동사인데 왜 퀵인가? 왜 형용사가 나와야 되나요? 이때 룩스도 일반 동사지만 EV 히읗지읒이라 얘는 일동이라서 뒤에 부사가 오고 얘는 비동이라서 옆에 형용사가 오는데 얘는 일동이지만 형용사가 와야 돼요. 원래 부사 와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이 룩스가 EV 형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뒤에는 형용사 와야 된다고요. 정제하시고 필기하세요. 자, 필기했으면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looked 다음에 EV 형자의 looks him appear이잖아요. 옆에 cool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밑에 여기에도 she looks 다음에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가 EV 형자라 형용사 나와야 돼요. 그럼 시험에 얘는 나오기 어렵지만 얘는 시험에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뭐 쓰면 틀려? 부사. 물결 표시 ly죠. 부사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아웃사이드 스쿨. 학교 밖에 너무나 다른 모양을 보였다. I thought, 내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그 여자에 관해서. 전치사는 조심해야 돼요. 전치사는 중요해요. 전치사가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from이라는 전치사 나왔고요.
On a scooter. 예. To me at the school cafeteria of at outside abou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들을 하나로 모을게요. 전치사는 시험 하나 나옵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온 것도 있었냐면, 예, 이렇게 해서 전치사 하나는 꼭 나옵니다. 옛날에 몇년 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썼어 다 연결해서 여긴 좀 쉬워요 전치사들이 근데 이렇게 쉬운 데서 전치사 시험 문제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에 빈칸 예를 들면 여기에 빈칸 여기에 빈칸 여기에 빈칸 해놓고서는 각각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뭐 at, outside, about이 답인데 뭐 from, for, in 뭐 이렇게 써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해놓고서 다섯 개 만들어 놓고서는 1, 2, 3, 4, 5번 중에 답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필기하시고요. 밑에 좀 내려가 볼까요? like는 목적으로 to 부정사와 동사를 모두 취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둘다 된다고요. 밑에 while 예,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접속사란 말이에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look은 뒤에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고. 얘가 그래서 이형 형자라고요. You look tired. Tired도 형용사죠. 여기 만약에 명사가 오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Look은 자동사라 옆에 명사가 못 와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전치사라는 거 아니야. Everyday 됐고요. 여기서 시제를 좀 조심하라는 거네요. 자, 보라. is가 나왔어요. 형광펜으로 동사에다가 칠을 해볼게요. 이즈가 나왔어요. 내 이름은 호진이야. 나는 좋아해. 현재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과거형이 나왔네요. 얘는 과거형이 나왔네요. I saw. 과거형이 나왔네요. 지난주 일이에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건 그때 당시 했던 대화니까 뭐 써야 돼? 현재형 써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렇게 말해서 당시는 현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일이니까. Do I know you? 현재형이 쓰였어요. Do I know you? 그러면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과거형이 쓰였네요. Answered.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I see you. 나는 너를 봐요. 맨날 보는 일이니까 현재형 써야 되는 거죠. 그 여자는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그랬다는 거고요. 근데 학교 밖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당시 생각한 거니까 현재형을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은 했었다 해서 과거형이고요. 나는 뭐뭐 해야겠다. 이때 슈트는 과거형이라기보다는 의무를 나타내죠. 이 그래픽 노하우를 써야겠 그래 뭐 해야겠구나. 작가라 다르네요. 해야 한다의 뜻의 조동사에 얘는 해야 한다는 뜻이라서 같은 말이 뭐야? must나 have to를 쓸수 있죠. 뭐 해야만 한다는 조동사니까. 여기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시제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란 거는 현재. 파란 거는 과거. 그쵸? 노란 거는 현재 시제. 파란 거는 과거 시제. 시제 구별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볼까요? 밑에 내려가 봅니다. 접속사 while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했습니다. 굳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뭐뭐인데 반하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책에서 뭐뭐 하는 동안의 뜻으로 시험이 나올 거예요.
예, 반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뭐뭐에 대해 불가 아니 이게 반하여 두 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요거 정리 다돼 있죠? 시험 봅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설명도 접속사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생활 때, 아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While하고 듀어링은 가능합니다. While은 접속사라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구나. 뭐 얘를 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she fell asleep이 절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럼 절과 절을 연결해야 되니까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이 접속사가 있는 곳을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종속절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 여기에 카마가 있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에 절은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되는 절, 종하고 속하고의 절, 종속절. 얘는 during the lecture 이렇게 되는데 얘는 during은 전치사라 세모치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 나오는 겁니다.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 나오는데 얘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절, 접속사. 얘 뒤에 명사 나오는 전치사. 가볼까요? When did Hojin see the woman on the street에서 예, 언제 봤나요? 저번 주에 집에 오는 길에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봤죠. After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다 참 이걸 안 썼네요. 이첫 번째 부분인데 여기에 예, 순서와 삽입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글의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문장들의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삽입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she looked really cool 이런 문장이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라는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시험지에서 이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놨을 때에 순서나 삽입문 문제. 다시 한번 할게요. Yes, but do I know you? I asked. 이 문장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하면은 1번 여기에, 2번 뭐 여기에, 3번 여기에. 그럼 3번이 답이겠네요. 4번 여기에, 5번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1, 2, 3, 4, 5번 중에 요 3번이 답이 된다. 요 자리에 요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뭐라 그러냐? 순서나 삽입 문제 조심해야 된다.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된다. 고등학교에도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걸 중학교 때부터 습관 들여놓으려고 이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역시 순서, 삽입 이렇게 씁니다. After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이때 after는 품사가 예, 접속사고요. 그래서 종속절이 앞에 있으니까 예, 앞에 오면은 카마 친다 그랬죠.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got 다음에 이 부사가 와가지고 집에 도달하다예요. 집에 도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V 동사 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다란 말 쓰기 싫어서 저렇게 쓴다고요. 자, I began to write. 아까도 했지만 얘는 to write도 되고 목적어예요. writing도 돼요.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라고 하는 동격이 나오네요. 요 앞에 있는 말과 lunch lady begins라고 하는 말이 동격입니다. 동격. 맞아떻게 했죠? 동격. 그러니까 Lunch Lady Begins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이 만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네요. 얘는 Writing도 되고 To Write도 되는 거 아까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얘가 같아요. 이 Begin 같은 애를 뭐라고 그러냐?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 이런 애들은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수 있는데 둘다 뜻이 똑같아서 equal 쓴거 equal 예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학교 시험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나는 그러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에 네모가로 하나 더 닫아야겠네요. 왜요? 여기서 시작한 네모가로가 닫혀야죠. 여기서 닫힌 거예요. 요 네모가로 뭔가 여기서 시작했던 게 여기서 닫힌 거고요. Lunch Lady Begins라는 제목을 가진 그래픽 노블을 쓰는 것을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 이거 되게 좋아하는 애구나, 이거. In it, 그거 안에서 Lunch Lady is a superhero. Superhero. 어마어마한 히로다. 영웅이다. She rides a super scooter를 탑니다. That can fly. 이렇게 있는데, 이때의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니까 플러스 뭐가 되느냐? 불. 그럼 뭐가 없습니까? 하면은 이 that이 없으면 동그라미 괄호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요. 얘가 얘란 말이에요. 이 앞에는 뭐가 해야 됩니까? 예, 선행사로 쓰이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that은 원래 무슨 단어입니까? 얘입니다. 그래서 a super scooter, 여기 어가 지금 저 앞에 있어서, 여기 어가 여기 있어서, 원래 여기 어가 여기다 썼니? 여기다 들어가야지. 그래서 a super scooter can fly가 되는 거죠. 얘가 원래 무슨 단어야? 얘예요. 그럼 a super scooter can fly 많이 했었죠. 문법 상황에서.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예, 뭐뭐로부터 구하다예요. Save는 아끼다란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구하다예요. 아끼다란 뜻도 있죠. 구하는 거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어디 있는 사람들? Around the world. 세상에 있는 사람들. She also, 이 also라는 말 때문에 이 문장은 삽입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문장 어디 들어가야 돼?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요 문장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여자가 이런 훌륭한 짓을 하는데 또한 이런 훌륭한 짓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lso는 어떤 거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나올 때 also가 나오거나, 그 여자는 또한 만듭니다. 100개의 쿠키즈를 per second, 1초에 100개의 쿠키를 만든대요.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2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예, 세모죠.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오죠.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줍니다. 이때 대물 본문에 찾으시오. 사람들이 아니에요. 100개의 쿠키들이란 말이죠. 대명사가 복수니까, 3인칭 복수니까. 그래서 100개의 쿠키들을 어린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훌륭한 사람이네요. Gives them away가 맞습니다. 얘는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Gives away them. them이 대명사인데 give away 가운데 있어야지. 이렇게 give away 가운데 있어야지. give away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 대가라고 부릅니다. 대가가 뭡니까? 대명사는 가운데에, 이어 동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필기해 보세요. 아, 착한 학생이 유자차를 사왔어요. 고맙게도. 한잔 마시네요. 가봅시다. 따뜻하게 좋네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고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또한 100개의 쿠키를 만들어서 per second. per는 뜻이 뭐냐?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뭐뭐당. 1초당. 1초마다 100개를 만드니까 엄청 많이 만드네요. 빨리 만드네요. 물론 상상 속에 있는 인물이니까 슈퍼 어딨냐? 히어로. 상상 속에 있는 거니까 가능하지. 야, 1초에 쿠키를 100개를 만드는 사람은 없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치사들을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볼까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init, 여기 init 전치사네요. 예, from이
전치사네요. Around 전치사네요. Per 전치사라고 할수 없고요. 전치사 이건 라틴어라서 to 전치사네요. 전치사는 꼭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쉬운 게 나오진 않지만 전치사 나오면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접속사 after 우리가 했던 거죠. aft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얘기고요. begin은 투부정사나 동명사 다 목적어로 쓸수 있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었고요. 내려가서 new 이건 동격이라고 카마로 되는데 동격을 나타낸다고 아까 했었죠. 주관대는 she rides a super scooter를 탄다와 that can fly 되는데 that이 주어가 없다고요. that이 플러스 볼이라고 쓰는 게 뭐가 없냐? that can fly 아 주어가 없네. 이렇게 점 찍은 거예요.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주격 주어니까 불완전한 형용사. 그러니까 이 that부터 이렇게 동가로 쳐지는 형용사절인데 불완전하다고 주어가 없다고요. 구하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아끼다 이런 뜻 있죠. 네, 등위 접사로 연결된 saves와 s, makes 아닌데 어딨어? 예. 이거 그냥 makes와 323 수현재인데 gives 얘들이 다 3단현이라서 그런 거죠. 여기도 s니까 여기도 s가 된다는 얘기죠. 323 수현재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는 과거형인데 여기는 보니까 과거형인데 I got home, began 이거 다 과거형인데. 얘는 뭐 동사가 아니니까 to rise는 그렇다 치고 여기 왜 is가 나옵니까? 왜 현재형 rise 나옵니까? 여기도 s에 동그라미 해야겠네. 여기도 왜 can fly 나오고 saves 왜 현재형 나옵니까? 왜 현재형 나옵니까? 왜 현재형이 나오냐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에요. 뭐가요? 그러니까 저 집안 지난주에 이 앞페이지에서 나오잖아요. 이 여자분을 만났단 말이야. 어디서?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그분의 이 소설책 내용이란 말이야. 그거는 책 내용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다 현재 시제라 노란색 형광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파란색 되어 있는 애들은 언제 얘기야? 지난주 얘기잖아. 지난주 과거 시제. 지난주에 있었던 과거 시제고 책 내용은 책 안에서는 항상 현재형 쓴다고요. 필기하실까요? 합니다. 예, 뭐뭐 당 이란 뜻이에요. 전치사 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전치사라고 봐야 되네요. 퍼 라틴에서 와서 빼려고 그랬더니만 전치사구나 연결하겠네요. 가봅시다. 그리고 give away 되어 있는데 이어 동사는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형태를 말하는데 대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명사로 되어 있는 목적어 즉이 them 같은 것들이 give away them 쓰면 틀려요. 비문 틀린 문장이라 뜻이에요. 비문 문장이 아니다 아닐 빗자 써서 일반 명사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뭐가요? gives them away가 맞아요. 대명사는 가운데에 있는 게 맞아요. 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얘가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다.
gives 100 cookies away. 맞아요. 가운데 있는 거 맞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도, gives away 100 cookies. 이래도 맞아요. 아, 즉, 대명사일 때만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예. 이게, 예, T가 됩니다. 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옆에 보면 이어동사라는 게 뭐냐? 동사 다음에 부사가 타동사 다음에 부사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turn it on이 맞지? turn on it 그럼 틀리다고요. 요런 것들이 되게 유용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켜라 할때 turn it on이 맞지? turn on이 틀려요. 예, 이런 것들을 이어동사라고 합니다. 대명사가 밖에 나가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접속사 F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예.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예. After he had arrived. 전치사로 사용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얘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뒤에 절이 나와요. 얘는 전치사예요.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나와요. 둘다 부사, 절, 부사, 구라 다 날라가긴 똑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걸 보고 얘가 접속사인지, 뒤에 나오는 걸 보고 얘가 전치사인지 알수 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before는 지금 아니니까.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few가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복수를 나타내는 가산명사가 나왔으니까 few가 맞아요. 며칠 뒤에, later는 late의 비교급입니다. 이후에라, 더 이후에.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얘는 과거형 쓰였네요. 이건 몇 형식이야? 3부예요. My graphic novel을 전치사 2로 쓰는 거죠. show 같은 거는 전치사 2 써야 4형식이 3형식이 되죠. 내 친구들에게 보여줬었다. awesome. 얘는 매우 좋은이에요. awful. 얘는 매우 나쁜이에요. 매우 좋은이에요. I love this superhero. 이 슈퍼히어로 좋아합니다. She's so cool. 너무 멋있어. 라고 하는 말이 그때 아이들이 한 말이라. 얘도 역시 과거형이었죠. 지난주 얘기고요. 지난주에 애들끼리 얘기할 때는 현재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love란 현재형이나 she's is라는 현재형이 나옵니다. 근데 또다시 그렇게 얘기한 건 언제야? 과거니까 과거형 나옵니다. 내 친구도 전부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무 멋있다 이 여자 히어로. Guess what? 뭔지 알아? I modeled her on Miss Lee. 미즈 리가 뭐 하는 분이시냐?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즉, 동격이 나온 거죠. 우리 카페테리아에, 아까 했죠? One이 나왔으면 뒤에 복수가 나와야 된다. 단순하면 안 된다.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얘는 단수가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 즉, 식당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 미즈 리. 에 대해서 모델로 한 거야. 전치사 뭐가 나온지 볼까요? 전치사 2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on이 나왔네요. of는 뭐 이렇게 센거 아닙니다만. 예, 필기하시고요. model 드라마는 과거형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그러니까 이 그래픽 노블을 이 미즈 리를 가지고, 미즈는 뭡니까? 이게 결혼했건 결혼하지 않았건 여자 앞에 이름 앞에 쓰는 게 미즈고요. 남자는 미스터, 여자는 미즈 이렇게 하기로 통일시켰죠. 미스나 미시즈란 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 여자를 모델로 삼았는데 미즈 리를 모델로 삼은 거예요. One of our cafeteria workers인데 I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예,
모델로 해서 이미 쓴 거니까 과거형이 있어야죠. 나는 그분을 모델로 해서 이 그래픽 노블을 썼어 라고 말했던 것도 과거입니다. 근데 요것들은 그때 한 말을 그대로, 인용부호가 들어있으니까 그때 한 말을 그대로 쓴 거잖아요. 어, 나 이거 좋아해. 너무 멋있어, 이 여자 히어로. 라고 그때 말했잖아요. 과거형 써야죠. 너, 아니, 이때는 게스가 이제 그때 대화하는 중이니까 현재형이 쓰이는 게 맞죠. 얘는 뭔데요? 현재형이라고. 밑에 가볼게요. 예, 셀수 없는 명사 앞이고요. A little이 사용되면 뜻은 같던데, A little이 아니라 복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A few를 쓰면 안, A sorry. A little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they는 가산명사란 말이에요. C. A little은 뒤에 뭐 나와야 돼? 불가산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uncountable. 얘는 countable이니까 s가 붙어 있고, 즉셀수 있는 명사니까 s가 붙어 있고, few가 나와야죠. little 나오면 안 되죠.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예, to가 나오는 거고요. 예, 모델로 하는 거. 동격의 comma, one of 복수 명사.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I showed my book to Miss Lee'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 삼형식이고요. 내 책을 미즈 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애들이 다 좋아한다니까 이제 자랑하려고 보여준 거겠죠. 모델이니까 그 사람한테 허락도 받아야 될걸요? She loved it too. 역시 좋아했어요. 어, 나를 이렇게 멋있게 그려주다니 고맙다야. She also told me. 이때 이것도 써야죠. 여기 뭘 쓰냐? 이게 순서나 삽입문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he loved it. 그 여자는 그걸 사랑했어요. She also told it. 근데 이 also 때문에 이 문장이 뭐가 된다고? 삽입문이 가능하다고요. 이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건데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요. 삽입문. 얘 also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학교 자료에도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coworkers인데 그 coworkers에 관해서 전치사 나왔네요. Who had special talents에서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플러스 불이잖아요. 뭐가 없냐? 주어가 없잖아요. Who는 원래 무슨 단어냐? Her co-workers라는 선 뭐라고? 선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괄호 안에 원래 문장어 수는 얘가 원래 무슨 단어야? 얘예요. Her co-workers had special talents 이렇게 되는 거고요. Miss Park, another cafeteria worker인데 얘는 Miss Lee가 처음에 주인공이었던 사람이고 얘는 이제 Miss Park에서 이제 박 씨의 아주머니시네요. Another cafeteria worker가 있는데요. 이건 동격이에요. 동격 표시죠, 이게. 줄이 바뀌어 있어서 지금 표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Another는 뒤에 another plus 단수야 복수야? 단수 나와야 돼요. Another란 단어 자체가 on이라는 단수 앞에 쓰는 부정관사에 other이라는 형용사가 둘이 합쳐진 게 another라고 했잖아요. 계속 갈게요. 그래서 another 다음엔 단수 와야 되니까 worker가 맞죠? workers 이게 뭐예요? 워커라는 단어 쓴 다음에 S, 즉 복수가 되면 안 된다고 슬래시하고 썼으니까. 그 미스 파크이 또 다른 이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원어 댄싱 컨테스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게 뭐라는가 그러면은 춤을 잘 춘다는 거네요. 이때 원은 뭐의 과거형이야? 윈. 윈은 뜻이 뭐야? 승리하다가 아니라 이때는 예, 승리하다 되겠네요.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동사예요. win. 그러니까 이거의 과거형입니다. win 과거형. Mr. Kim. 이것도 다른 분이네요. 미스 뭐다 나와. 식당에 있는 분다 나오나 봐. The janitor at our school. janitor면 이제 경비도 보시고
막, 응? 허드렛니 같은 거막 해주시는 분 있죠? 그분이 미스터 김인데, 이분도 또 있어. 여기 코워커즈 그러더니만, 복수다 보니까 여러 명 나오네요.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에서, adventurous니까, 이 모험심 있는 형용사예요. 모험심 있는 adventure가 명사고 adventurous 이러면 형용사죠. park ranger once는 뜻이 뭐냐? 부사로 한때 예전에 모험심 있는 park ranger였다는 거예요. 공원 관리인 지금 학교를 관리하네요.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신났다, 예. I'd like는 I would의 줄임말이고요. Would like는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 그들에 대해서 about them에 대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Miss Park, Mr. Kim, Miss Lee. 이 사람들이 그들이 되겠네요. 그쵸? 이 사람들이 다 그들인데, 그들에 관한 슈퍼히어로 스토리를 쓰고 싶어요. 무슨 뭐, 학교 방위대, 뭐 이런 건가? Do you think they'll like that? 너는 생각하니 그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접속사 대시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I asked Miss Lee. Miss Lee에게 물어봤습니다. Of course they will. 물론 그럴 거죠. 윌 다음에 생각된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윌 다음에 생각된 말은 뭡니까? 앞에 문장을 보셨죠? 보니까 이거네요. Like that. Of course they will like that. 그것들을 좋아하게 될 거야. 그걸 좋아하게 될 거야. She said cheerfully.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에서 같이 가보자. Let's go는 let's가 뜻이 뭐니? Let's가 뭐의 줄임말이니? Let us go 이렇게 되는데 let이 오형 사역, us가 목적어, go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Let us go 그래서 원형이 맞다는 거죠. Let us go and say 가서 말하자. Hello 안녕하세요라고. 누구에게? To our new superhero friends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전치사가 나온 것들 먼저 정리해 볼까요? 전치사가 뭐가 나왔나 했더니만 to가 전치사네요. about이 전치사네요. 그다음에 at이 전치사가 있네요. 우리 학교 에. 그다음에 about이 또 나왔네요. 뭐뭐에 관해서. 예. Say hello to 이게 전치사입니다. 밑에 내려가 볼까요? 이제 show는 뒤에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을 취하는 법문에서 전치사 to가 들어가면 이제 삼형식이 되는 거죠. 전치사가 빼면 이제 순서가 바뀌죠. 뭐가요? 얘를 지금 얘가 3형식인데 4형식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I showed Ms. Lee my book. 4형식이라 IO에게 DO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거 T 할게요. 두 문장을 바꾸는 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3부의 타목이 된 거고요.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마더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려가 볼까요? 예. 주격 관계되면서 나오네요. 후 다음에 불완전문이 나온다. 얘가 주어다. 요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동가로 쳐지는 거다. 왜 형용사절입니까? 동가로입니까?
얘가 여기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죠. Miss Park, another cafeteria worker는 카마를 이용해 데이트 카마는 동격을 나타낸다가 했고요. 얘죠. 또 얘죠. 예, 동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가서 예, would like to입니다. I'd는 I would의 줄임말입니다. Think 대시 생략돼 있으며 대시 생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Will 다음에 like 대시 생략돼 있다. 예, they will like that. 그걸 좋아하게 될 거야. 여기 가서 let us는 let's. Say hello to 뜻도 안 썼네요, 참. Say hello to 뜻이 뭐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Say hello to 같은 수거는 외워야 됩니다. 빨간색입니다. 내려가 볼까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더 얘기가 나오네요.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옆에 가니까 수요동사 얘기도 나오네요. 사형식. 전치사가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될때 전치사가 to가 나오는 애와 for가 나오는 애와 of가 나오는 애가 있는데 for가 나오는 애를 우리는 MBC 파괴오라고 한 거고요. 그게 뭐예요? Make, buy, cook, find, get, order 이렇게 외웠죠? 얘는 쇼는 여기 들어가니까 전치사 2가 나온다고요. 얘는 메이드가 MBC 파괴에 들어가니까 4가 나와야 된다고요. ask는 of가 나오니까 여기 of가 나온다고요.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은 아닐 겁니다. 학교 자료에 있으면 내가 다시 집중적으로 수업해 주겠습니다. 주간대 명사가 사물이 주어로 나왔을 때 휘치가 나온다는 거죠. 살아있으면 후, 사물이면 휘치 그런 거죠. that은 후나 휘치를 다쓸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후 대신에 뭐쓸수 있다? that도 가능하다. 또 앞에 가면 관계대명사가 더 나오죠. 앞에 가니까 여기는 that밖에 안 되네요. 물건이랑. 또 관계대명사가 또 나오나요? 그 다음에 나왔네요. 예, 여기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노란 거할 사항은 아니네요. 예, 기본 시제는 과거 시제인데 말을 할 때는 현재형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되게 막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해볼까요? 하죠 뭐. 과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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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얘는 이제 말하는 중이라서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얘는 현재형이 나온 거. would like는 현재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Do you think는 현재를 나타나는 현재죠, 시제가. They like that asked 과거형. They will 좋아할 거야. said 과거형.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는 상황에 가서 현재형. 예. 그렇게 됩니다. 고우나 세이나 그왜안 삽니까? 얘는 원형 부정사야. 원형 부정사야. 요거 좀 맞아 쓰자. 그래, 잘 됐다. 여기 let's go and to say 그럼 틀려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let's가 생략된 거란 말이야. 함께 가자. 그리고 함께 말하자 이 말이니까 여기는 to 부정사 나오면 안 돼요. go하고 say는 병렬 구조입니다. 여기도 원형, 여기도 원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 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What does Mr. Kim do? 제니터시잖아, 학교 관리하시는 분. 넘어갈게요. After you read 갑시다. 호진 met 누구를 만났냐? 이 식당 직원을 만났죠. 그러니까 카페테리아 워커를 만난 겁니다. 카페테리아 워커를 만났습니다. Who looked cool and had a unique 뭘 가지고 있어? 스쿠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진 wrote a superhero. 어떤 슈퍼히어로야? 예. 예, 그래픽 나버입니다. 그래픽 나버. 슈퍼히어로에 관한 그래픽 나버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했대요. 모델로 했습니다. 누구를? On the cafeteria worker. 그리고 그의 친구들, 카페테리아 워커와 그의 친구들을 했는데 그의 친구들이 뭐였다? 그 여자를 좋아했다 이거죠. 너무 좋아 이 슈퍼히어로 이러면서 얘기 나왔죠. 아까 마지막은 The 카페테리아 워커 loved 호진스 북을 좋아했고 and told him about her 누구? 동료들에 대한 얘기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 갖고 있는데 그들은 아마 뭘 좋아 뭐래? 슈퍼히어로가 되겠죠. 될 것입니다. 그의 소설 속에서. 코치 쓴 책의 내용 좀 본문과 다른 곳을 세개 찾아봅시다. Lunch lady is superhero.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talk. 아니, talk가 나르는 거 아니야? 예. She helps people around the world. She also makes 100 cookies per hour. 가나? 세컨드죠, 세컨드. 1초에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animals. 아니, animals 아니라 children이라며. 이렇게 되면 틀린 거 고쳐준 겁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미시스 리의 얘기를 완성해 봅시다. 이건 아예 될것 같습니다. 링크, language arts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아마 안 하거나, 시험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학교 선생님이 강조했다면 얘기하세요. Language use는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넘어가면 됩니다. Write 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롤 모델 생각하고 장점을 얘기하라는데, 여기는 형용사들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Strong, kind, beautiful, brave, smart, fast, clean, funny. Cool, friendly, nice, adventurous. 내려갑니다. 자기 롤모델에 대한 질문에 답합시다. 요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요것도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넘어갑시다. Culture Project. People who believed in their dreams. 예. 봅시다. 예, 이것도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Progress check. 대화는 봅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냐? I'm making pizza for dinner. 저녁을 위해서 피자를 만드는 중이야. 예, 현재 진행형이란 얘기네요. Wow, you are really good at. 정말로 잘하는구나. Cooking.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입니다. Thanks, 고마워. Is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냐?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영어로 연설해야 돼. Give a speech가 연설하다예요. I'm so nervous. 나 너무 긴장한 상태야. Don't worry. Practice your speech. 누구 앞에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In front of. 가장 많이 나온 게 in front of하고 next story니까 얘가 전치사입니다. 우리 가족들 앞에서 해야 돼. 연습해봐. 영어로 해야 된다니까 가족 앞에서 연습해봐. I'm sure. 나는 확신해. You will do a good job. 잘할 거라는 거 확신해. Thank you. I'll try. 연습해볼게요.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보자.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누구나 뭔가를 잘합니다. 잘하는 게 한두 개씩은 당연히 있죠.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Other people are good at singing. 노래를 잘하고요. What are you good at? 너는 뭘 잘하니? 여기 at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at의 목적어가 뭐야? what이라고요. What are you good at? 넌뭘 잘하니? I'm good at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잘 쳐요. I have a swimming competition soon. Competition은 경쟁 또는 시합 이런 뜻이죠. I'm practicing a lot. 열심히 연습합니다. 많이 하세요. I'm sure you'll win the competition에서 승리할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사람한테. 너 연습한다고 되겠니? 그러면 안 되죠. His job is to 구하는 거래요. Save people from danger. 그래서 뭐뭐로부터 구하다. 그게 to 부정사의 명사전용법입니다. 이게 보어로 쓰여서 I am John하고 똑같은 거. 얘하고 얘가 그래서 equal입니다. 그의 직업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것. They often their toys to poor children에게 나눠줍니다. Give away 하면 멀리 주다 해가지고 나눠주다가 됩니다. The writer is going to 뭐할 예정입니까? Mud the main character on her soon 해서 mud이란 단어가 나오면 on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려갈까요? 틀린 거죠. I want to have a car who can fly to the moon. 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차를 갖고 싶어요. who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얘가 주어예요. who는 원래 무슨 단어예요? car니까요. 동가로원의 원래 문장어수는 a car can fly to the moon. I met a woman. 여자를 만났어요. Who she works at the school cafeteria. 이렇게 되는데, 틀린 곳 찾으라고 그러는데, 가서 뭐. I want to have a car. Who can. 아, 이게 who가 아니죠. 뭐 써야 돼? which 써야죠, which. 왜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which 써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I met a woman. she가 빠져야죠. who가 있으니까. 후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가 없어야죠. Who works 이렇게 나가야죠. Who works at the school cafeteria에서 일하는 그 여자를 만났었다. 예, 이렇게 됩니다. 네, 대단한 문장들은 없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My name is Ozzy and I like to make. 근데,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뭐가 돼야 돼? 빈칸에 들어갈 만한 카페테리아 워커스고요. 언급되지 않은 거. 네, 얘는 언급되지 않았죠. 그 여자분이 집에 가는 건지 아닌지는 언급이 안 됐었어요. 내려가서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거. 이거는 예,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1과가 예, 끝이네요. 그래서 1과가 마무리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